안녕하세요. 네, 풍선아트 꺼꺼쌤입니다. 오늘도 재밌고 즐거운 풍선아트 함께 배워볼게요. 오늘도 천천히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은 예쁜, 아주 예쁜 니모 물고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재료는요. 일공 레드. 네, 5인치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눈을 그려줄 매직이나 눈 스티커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손가락 한 4마디 정도 남겨두고, 저 정도 4마디 정도 남겨두고, 한 3마디 되겠네요. 네, 남겨두고, 붓겠습니다. 먼저 물고기 뒤쪽부터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자, 방울 한 3cm, 2.5cm 방울. 그리고 한 4cm 되는 방울. 다시 똑같은 4cm 되는 방울. 그런 다음 다시 2.5cm 되는 방울. 이렇게 네 개를 묶어줍니다. 꼭 묶으실 필요 없이 이렇게 매듭을 왔다 갔다 걸쳐주시기만 해도 우선은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물고기의 몸이 되는 길이만큼 한 뼘, 20cm 정도 되겠네요. 네. 20cm 좀 안 되고, 한 18인치. 네, 18cm. 그리고, 물고기에 입이 되는 주둥이를 만들어 줄 텐데, 자, 여기 보면, 방울과 방울 사이에 작은 방울 있죠? 이거를 당기면서 돌려주는 핀치 트위스트를 할 거예요. 당기면서 돌려줍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당기면서 돌려줬지만, 두 번째 방울부터는 누르면서 돌려줍니다. 누르면서 돌려줍니다. 다음 방울 하나 더 똑같은 크기 방울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요. 다시 한번 당기면서 돌려줍니다. 그런 다음 누르면서 돌려줍니다. 누르면서 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술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예쁜 입술, 물고기 입술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똑같은 먼저 방울과 한 18cm 되는 방울 만들어서 잠그게 해줍니다. 잠그고요. 다음 똑같은 크기 방울 하나 더 만듭니다. 만들어서 아까 물고기 입 만들었던 데 있죠? 핀치 트위스트 했는데 이쪽을 한번 자, 걸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한 바퀴 돌려주고 나면 나머지 풍선을 가지고 다시 약간 당기면서 조금 짧게 하셔도 됩니다.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아직 저는 풍선이 여유가 있어서 제가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다 같이 모여잡고 네, 돌려줍니다. 나머지 방울은 터트리셔도 되고 풍선 사이에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저는 오늘 터뜨려야겠네요, 아무래도. 조금만 터뜨리겠습니다. 충분히 잠가져서, 네, 풀리는 일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고기 집을 만들어 놓고 눈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눈알이 이쪽이 아깝죠? 자, 5인치 방울을 가지고 네, 눈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눈알은 하나 가지고 두 개를 나눌 거라서 약간 끝쪽으로 묶어주세요. 그런 다음
손가락 사이로 주입구를 걸어두고요. 보이시죠? 손가락 사이 주입구를 걸어두고 풍선을 반 나누어줍니다. 이때 풍선의 크기는 최대한 똑같도록 만들어주세요. 반 나누셨으면 이 끈을 가지고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한 바퀴 돌아. 자, 이렇게 눈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고기 이렇게 등이 있고 양쪽에 지느러미가 있어요. 제 맘대로 등이고 지느러미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로 네, 물고기 눈알을 띄워줍니다. 와우, 너무 예뻐요. 벌써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예뻐요. 네, 자, 이런 물고기 예쁜 눈알이 완성되었죠. 아우, 입술이 아주 그냥 지금 조명 때문에 약간 찌그러져 보이는데 아주 정상적인 모양입니다. 지금 조명이 많으니까 풍선이 약간 왜곡되어 보입니다. 네, 조명을 자, 이렇게 예쁜 물고기가 완성되었고요. 이제 화룡점정, 화룡점정으로 눈을 딱 찍어 줄 겁니다. 오, 내 눈알이 너무 작으니까 제가 지금 큰 눈알이 없어졌네요. 이 주변을 색깔밖에 한번 돌려주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우,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사랑스러운 우리 니모 물고기 완성입니다. 와, 와우, 안녕하세요. 니모예요. 네, 오늘도 즐거운 풍선아트 함께한 꺼꺼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풍선아트로 다시 만나요. 안녕.